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려면 아무래도 몸을 한껏 움츠리게 되죠. 주머니에 손도 넣게 되고 또 고개도 숙이고 걷다 보면은 평소 때보다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겨울엔 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고 그 자체도 그렇지만 후유증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 낙상 사고 응급처치법과 후유증이란 주제로 전주수병원 이병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미끄러운 빙판길 살짝 넘어져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겨울철 낙상 사고 시 응급처치법과 후유증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에는 빙판길이 참 위험하죠. 네네. 근데 빙판길에 똑같이 넘어져도 나이대에 따라서 이 다치는 부위가 다르다면서요? 네, 대개는 요즘 많이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다 보니까 네. 실제로 골다공증이 많은 어르신들은 네. 척추뼈라든지 엉덩이뼈 또 짚다 보니까 손목뼈들이 많이 골절이 되고요. 네.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뼈가 단단하다 보니까 아주 원래는 잘 안 부러지는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손목에 있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뼈가 부러지고요. 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미끄러지지 않고 조금만 이렇게 낙차가 있는 그런 곳에 넘어진다고 하면은 짚게 되는데 손목보다는 팔꿈치 뼈가 많이 부러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이대별로 좀 다치는 부위가 다른 것 같은데 보통은 네. 이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창피하니까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돼서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골절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도 한다고요. 네네. 이게 초기에는 증상만으로는 한 가지만으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통증이 있기도 하지만 아,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약간 삐었나라고 생각하고 지나는데 실제로 안에서 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상에서도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 서너 번 정도 사진을 찍어서 확실하게 골절이 없다고 확진이 되기 전까지는 골절을 통증이 있으면은 골절을 의심하고 네. 진료하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네. 그러면 어디가 부러졌는지는 바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네. 골절 부분이 뼈가 벌어졌다든지 아니면 골절이 너무 심해서 변형이 왔으면은 확실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라든지 잘 안 보이고 금방 네. 간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관찰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그냥 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골절을 의심하고 그 뒤에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골절이 주상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아, 이제 우리 손목에서 엄지 위쪽에 있는 게 뼈들이 손목을 구성하는 뼈가 8개가 있습니다. 네. 그 뼈들이 서로 베어링처럼 물리기 때문에 360도 이렇게 운동이 가능한데 네. 그 중에서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는 굉장히 중요한 뼈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중심을 얘기할 때는 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키 뼈 역할을 하는데 손목의 다른 뼈들은 진단 기간이 한 6주 정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주상골 뼈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12주까지 이렇게 진단을 붙여줍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 주상골 자체가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무너져서 손목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손목 관절염이 와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상골이라고 하는 뼈가 혈액순환이 좀 독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혈성 괴사라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으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관절염 말고 다른 합병증은 없나요? 아, 물론 관절염이 최종적인 합병증이지만 네. 그전에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네. 손을 움직이는데 운동 각도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뼈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엉덩이뼈 같은 경우 골절이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큰 뼈다 보니 1000cc 이상의 출혈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쇼크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뼈에서 나오는 지방질이 있습니다. 이게 폐로 가게 되면은 폐를 막게 돼서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뇌로 가게 되면 뇌졸중이 와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가볍게 넘길 건 절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주상골이 굉장히 중요한 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 어떤 경우에 좀 내가 상처를 입었나 보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를 들면 요즘 빙판길뿐만 아니고 스키 타다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다 넘어졌는데 젊은 한 20, 30대 또는 한 30대 중반, 후반 이런 정도 된 분들은 네. 손목에 엄지손가락 위쪽에 이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 이렇게 눌러보면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위가 통증이 넘어지고 사진상에서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의 한 20, 30%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네. 두 번째로는 압통이라고 해서 눌러서 통증이 있는 경우, 운동하는데 계속해서 통증을 유발시키고 운동이 잘 안 되고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그 골절을 의심하고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넘어질 때 손으로 짚다 보니까 이제 손 주위에 부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주상골 말고 다른 부위는 또 어디를 많이 다치죠? 손목은 특별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엉덩이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손을 짚게 됩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은 골다공증이 많다 보니까 손목을 짚게 되면 요골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 큰 뼈가 있거든요. 네. 그쪽이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골이 분쇄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분쇄라고 하는 여러 조각이 나서 관절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제대로 침범 안 하면은 치료하지 않으면은 그 침범된 그 골절로 인해서 합병증을 이렇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골절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뼈는 예전에는 통기부수를 너무 막 3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하고요. 기술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한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네. 바로 핀이나 나사 같은 걸로 고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손목 골절이 여러 조각으로 나기 때문에 네. 금속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고정하게 되면은 합병증 없이 정말로 깨끗하게 잘 낫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요즘에 뭐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준비 운동 또 네.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대개 이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바로 산책을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도 그 피나 이런 것들이 꽉 조여 있다가 갑자기 더 많이 추위에 노출되면은 출혈이 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자 같은 걸 놓고 다리를 한 30번 정도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한 90도 정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해준다든지 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대개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밸런스도 좋아지겠고 근력도 좋아지겠지만 아침에 산책이나 아니면 바깥에 추운 공기를 바로 맞지 않고 그래서 뇌출혈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근력도 강화되기 때문에 골절이나 이런 가능성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원장과 함께 겨울철 낙상사고 응급처치법과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